허리 한쪽 한쪽 올라오지 않게 상체 부드럽게 일으켜줍니다. 두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비라사나 자세, 어깨 한 번 더 바깥쪽으로 뒤로 열어주고 턱끝 가볍게 당겨주세요. 이제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서 들어서 두 다리 안쪽으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줄 거예요.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무릎 세워주시고요. 양손 엉덩이 옆 바닥, 마찬가지 닫혀있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 세토반나아사나의 변형자세. 발끝은 11자가 될 수 있게 손바닥과 어깨 바깥쪽으로 바닥을 충분히 눌러주시고요. 이제 무릎도 11자가 된 상태, 허벅지 벌어지지 않게 한 호흡을 내쉬면서 복부 등 바닥 쪽으로 낮춰주고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에서부터 그대로 아래 허리, 중간 등까지 멀리 밀어 올려서 가슴이 조금 더 턱과 가까워질 수 있게, 이때 무릎 계속 벌어지지 않고 허벅지는 대각선 방향 천장으로 뻗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윗등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간 역순으로 내려오세요. 다시 한 번 더 마시는 숨, 발바닥과 손바닥 그리고 어깨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을 조금 더 높이, 마치 누군가가 나의 배꼽의 중앙을 계속해서 끌어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내쉽니다. 천천히 등에서부터 아래로 척추 마디마디 바닥에 닿는 거 느끼면서 내려오세요. 한 번만 더 들이마시는 숨에 골반을 높이 들어올리고 무릎, 허벅지 계속해서 몸에서 멀리 뻗어낸 상태에 발바닥 전체 바닥 밀어내고 이제 거기서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양손 엉덩이 아래서 깍지를 끼고 어깨를 조금 더 쏙쏙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쇄골을 내 턱 가까이로 밀어올려 발바닥 다시 한 번 더 바닥 밀어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깍지 끼신 분들은 손 풀어서 바닥 짚고 숨 내쉬며 천천히 윗등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무릎을 가볍게 끌어안고 두 무릎 가슴 쪽으로 그대로 등을 둥글둥글 허리 아래 조금 편안하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두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양손 옆으로 나란히 하듯 손바닥 바닥, 이제 거기서 두 무릎을 멀리 발바닥과 같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대로 무릎을 왼쪽으로 쓰러뜨려 보세요. 왼쪽 발목을 오른 무릎 위로 가져가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고개 돌려서 시선 오른 손끝 멀리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오른 손끝에서부터 무릎이 향하는 방향으로 몸을 사선 방향 멀리 뻗어내고 내쉬는 숨 한 번 더 왼쪽 발목으로 오른 무릎 아래로 끌어당겨주세요. 그대로 다시 발목 풀어내고 마시는 숨에 두 무릎 중앙으로 세워오고 엉덩이 제자리로 중앙,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들어서 왼쪽 바닥으로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모두 오른쪽으로 쓰러뜨려줍니다. 그대로 오른 발목 바깥쪽 왼무릎 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고개 돌려서 시선 왼손끝 멀리, 들이마시는 숨에 몸의 사선 방향 마치 사슬과 같이 길게 뻗어내는 힘을 느껴보시고요. 내쉬는 숨 한 번 더 오른쪽 발목으로 왼무릎 바깥쪽을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대로 발목 내려놓고 두 무릎 중앙, 엉덩이 가볍게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이제 한 다리씩 아래로 뻗어내고 두 손도 엉덩이 옆 바닥. 두 다리의 안쪽 발끝에서부터 모두 붙여주시고요. 양손 엉덩이 옆 바닥에서 그대로 두 다리 중앙을 꽉 모아내는 힘. 이제 그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에 두 손등을 넣어주실 거예요. 팔꿈치는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 손바닥이 바닥, 그리고 내 천골 평평한 부분 아래에 손등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발등까지 쭉 밀어내 주시고요. 거기서 팔꿈치를 중앙으로 모아주며 팔꿈치 바닥을 밀고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가져가서 물고기 자세. 가슴을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리고 그대로 입을 닫고 코로 숨 쉬어봅니다. 발끝까지 계속 뻗어내고 목의 앞쪽을 길게 늘려주시고요. 팔꿈치 계속해서 바닥 밀어서 머리와 목에만 체중이 실리지 않게 어깨 바깥쪽으로 한번더 열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마신 숨 그대로 비워냅니다. 이제 천천히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머리 부드럽게 아래로 가지고 오실 거고요. 양손 바깥쪽으로 빼내서 잠시 두손두발 긴장 풀고 손끝 발끝 바닥에 툭 내려놓고 몸을 이완해 주세요.